와, 너무 아름답네요. 전기 I love 샹하이도 떠요. 네. 이 뷰티 스테이션 더 쇼를 제가 처음 알게 된 지 1년이 넘었죠. 뷰티 스테이션 더 쇼를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다 같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정말 장소에서 논밭만 보다가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곳. 여기가 사실 뭐 뉴욕 같아요? 그렇죠. 네, 남부럽지 않은 그런 야경.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도시들 중에 또 하나로 네. 꼽히는 곳인데 이 아름다운 곳에서 정말 좋은 추억이네요. 야, 출세했다 정말. 짠. 맛있네요. 맛있네요. 이제 술도 한 잔 마셨겠다. 한 입씩 마셨겠다. 우리 조금 이제 서로 솔직해지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진솔한 해요. 시간. 근데 난 정말 의문인 게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니콜씨 같이 예쁘고 메르씨 같이 잘생김 이런 친구들끼리 만나는데 아무 일도 없다고? 근데 아무 일이 없어. 네. 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미르씨가 얼마 전에 무슨 니콜씨랑 무인도에 떨어지면 그래도 친구로 남을 것 같다라는 인터뷰를 한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니콜씨는 어떤 존재냐면 그 지구에 그 불만 남았다. 그러면 저희가 그래도 친구로 있지 않을까. 아, 왜냐하면 저는 니콜 씨가 어떤 느낌이냐면 니콜 씨는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잃고 싶지 않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니콜 씨가 갑자기 저희한테 나 결혼해 라고 하면 91년생 남자애들끼리 모여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안 그럴까? 네, 눈물 흘리지 않을까. 우리 니콜이가 시집을 간다. 그래, 왜냐면 그 같은 91년생 네.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니콜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었으면 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정말 지켜주고 주려 하는 그 친구의 마음도 또 이해가 가고. 저는 진짜 궁금한 게 그럼 연애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개 연애를 안 하시는 거예요? 공개 연애를 안 하죠. 공개 연애라는 것은 좀 그 사람에 대한 나에 대한 좀 예의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럼 누나는 결혼을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어렸었을 때는 34세는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지금 벌써 34시거든요? 망했는데 근데 아예 없진 않아요. 왜냐면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결혼을 생각 아예 안 할 수는 없는데 누군가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유일한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내가 확신이 없는 마음에 그냥 기분에 이렇게 뭔가 만들고 싶지 않은 느낌? 그런 건 좀 소중히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